부산지검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한 쌍디귿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선 내용은 그날 술파티가 있었다. 그날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있었다는 것도 확인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오물 옆에 벨트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울산지검장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이 정도 되면 뭐 술이 거의 뭐 만취된 상태였을 테고 말을 그냥 오물이라고 하지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실제로 검사들끼리 뭐 구타 여부 이런 뭐 소문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조사를 서류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장동혁 의원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저도 기소가 당했었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소시켜서 변호사비가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직 그만둘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망신을 엄청나게 주고 변호사비가 얼마나 든지 압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요. 이 검사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제가 오늘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요.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걸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검사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는 울산지검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한 쌍디귿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울산지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법무부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제대로 자료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울산지검이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맞춰서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 내용은 그날 술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울산지검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있었다는 것도 확인해줬습니다. 울산지검장이. 그런데 그 오물의 성격에 대해서 달리 기억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니 달리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자리도 있었고 술파티도 있었고 오물도 있었고 오물을 다음날 환경미화원이나 관계자들이 치웠다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물 옆에 벨트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울산지검장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검사들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오물이 나왔던 것까지는 울산지검장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요구하는 거, 그러면 그 벨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누구에게 그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부장검사로부터 맞고 차장검사로부터 맞았다고 하는 수사관들, 부장검사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가 없는지 등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특별비로 먹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는데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그동안 없었던 것처럼 쉬쉬했던 그 일은 전체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울산지검장이 적당히 공개고 감수하고 네 정리해 주시죠. 지적하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네, 3분 안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서영교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예. 검사들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습니다. 어렸을 지금도 이렇게 폭탄주 즐겨서 마십니까? 그것도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장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술 좋아하십니까?
제가 뭐 필요한 경우에는 마시지만 제가 뭐 이렇게 즐겨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서영기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이 이 정도 되면 뭐 술이 거의 뭐 만취된 상태였을 테고 또 말을 그냥 오물이라고 하지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벨트 또 실제로 검사들끼리 뭐 구타 여부 이런 뭐 소문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아마 울산지검에서 울산지검장이 국감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뭐 얘기를 좀 듣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서류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한 것이. 그걸 제출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를 서류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러면 총장님 예. 확인하셔가지고요. 예.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조사를 했다면 서류를 했는지 그러면 서류를 한 거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